벽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향주는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16가지 레시피가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역주방문, 음식디미방, 주방문, 수은잡방, 살림경제, 박해통구, 요록, 규곤요랑주방, 주식방, 주방문, 산가 요로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 레시피가 고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벽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주방문, 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마를부터 14일이 지났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창시 1670년경 고문으로 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두 번째, 원문입니다. 백미 두 말 닷대에서 쓰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방문입니다. 저자 미상이고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백미 한 말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백미 한 말부터 다섯 대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그 다음에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 해서 나오고요. 27이 지나면 술이 완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두 번째이고요. 벽향주 또 다른 방법, 우벽향주 우천양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 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 주자가 필요합니다. 소금 잡방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1차, 2차 덧술 빗기 해가지고 20일간 숙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 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서 누룩은 적게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빗기, 누룩은 반드시 적게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그리고 1차 덧술 빗기, 2차 덧술 빗기 해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백미 한 마리를 깨끗하게 씻어 가루를 내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맹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빗기, 덧술 빗기 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맹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서 팁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 주자가 필요합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를 해서 법은 이러하나 누룩은 반드시 적게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빗기, 덧술 빗기 해서 누룩을 적게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요록입니다. 저자미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정월달에 해서 시작해서 14일 지나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교곤 요람 주식방에서 저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 고문으로 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류와 접사를 합하여 20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방문입니다. 미상이고요. 1923년. 8말 5대의 벽향주를 만드는 법. 8두 5승의 벽향주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문으로 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7대 5과 해서 이렇게 7을 후에 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7을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문 두 번째 레시피고요. 이번에는 세 말의 벽향주 만드는 법에서 3두의 벽향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8말 5대의 벽두 향주 만드는 법, 여기에서는 세 말의 벽향주 만드는 법 따로따로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 고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산가요록 전순위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15마리를 쓴다. 이 밖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지금 다 적어두지는 못한다. 그래서 좀 비법이 또 있나 봐요. 첫 번째 비법은 여기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데 또 두 가지 비법이 있는데 다 적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 밑술 1차 2차 덧술 밑술 덧술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은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채와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방법 2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16가지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